동도사 봉발탑입니다. 이런 형태 또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석함이 많이 계십니다. 중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요. 여기에서는 탑 위에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봉발탑이라고 했고요. 이곳에서 설명하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설명하기를 위발탑, 위발은 스승이 제자에게 불법을 전하는 상징으로 미륵보살이 석가연의 위발을 전해받아 성불하여 불법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봉발탑은 용화전 앞에 세워진 것은 미륵불이 석과 열애를 이어 중생을 제도할 미래 부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하대석과 간석, 상대석과 그 위 뚜껑이 있는 밥그릇 형상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석가모니의 옷과 그릇을 받들어 준 거랍니다. 연대는 고려 시대로 추정한답니다. 이렇게 받침들이 있고요, 간석이 있고, 받침들이 있고, 연화사와 받침들과의 사이에 간석이 계시고요. 그 위에 이렇게 석가모니 봉발탑이 계십니다.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매우 크고요. 맨 하단에는 이렇게 하단부에는 이렇게 방도를 넣었고요. 방도 위에 기단돌인데 연화문이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동도사 봉발탑을 소개해드렸습니다.